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어제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그 원통형 셀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제에 좀 더 보충하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안타깝게 이제 배터리 데이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이런 행사를 하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서 이런 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뭐 미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할 것에 대해 할 이벤트에 대해서 이렇게 날짜를 잘 픽스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여전히 락다운은 좀 이제 누그러지곤 있지만 아직 이 뉴욕의 분위기는 여전히 락다운이 걸려 있고 대부분 재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이 배터리데이 행사를 화상통신이라든지 이런 걸로 뭐 대체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취소를 결정했고 또 이제 다른 의견들은 테슬라가 광고비를 안 쓰는 대신에 이런 행사들을 굉장히 마케팅으로 톡톡히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상으로만은 진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배터리데이 이벤트가 이제 텍사스에서 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자꾸 흘러나와서 지금 텍사스의 사이버 트럭을 거의 이제 공장을 확정한 게 아니냐라는 루머가 나옵니다. 아직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요. 지금 나오는 루머들이 계속 텍사스가 많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사이버 트럭 공장뿐만 아니라 지금 배터리 증설도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또 셀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보면 아예 이제 애널리스트 자료들을 보면 이제 대놓고 테슬라를 탑티어, 배터리 생산하는 업체 중 탑티어 중 하나로 이제 파나소닉과 함께 인정합니다. 탑에 LG캠과 파나소닉, 테슬라, CATL, SK이노베이션이 있죠. LG는 일단 원통형도 만듭니다. 일단은 그 만드는 용량을 보면 대략 한 5000mAh? LG도 2170을 이제 만들죠. 그게 한 5000mAh, 5A에 대략 여기 노미널 볼테이지가 3.6V, 그러니까 이걸 곱해버리면은 한 18W 정도 되겠네요. 아, 이건 대략적인 거고요. 테슬라의 원통형 셀과 이거를 이제 비교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비교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테슬라 배터리를 이렇게 완전히 분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꽤. 모델3에 대한 얘기고요. 모델S도 분해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분해하는 사람마다 이게 약간 데이터가 다른데 이게 조그맣게 뭐라고 써져 있죠. 이거 확대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델3의 이제 배터리 스펙이 대략 한 4800mAh. 그러니까 18W 좀 안 되죠. 여기서 보면 17.3Wh인데요. 덴시티가 한 250W가 좀 안 되는 걸로 킬로그램당. 확실히 이 모델S와 X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졌죠. 근데 단가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답니다. 당연히 덴시티는 비슷하고요. 조금 더 이제 진보했죠. 근데 이것만 보면은 LG가 여전히 한 수 앞서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또 다른 자료를 보면 또 다릅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 배터리라는 게 사실 정확히 알려면은 이 IV 커브를 봐야 됩니다. 볼티지랑 이게 이제 암페어, 이제 커런트인데요. 이 곡선을 봐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삼성도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데 디스차지, 그러니까 어떻게 방전을 시키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곡선을 정확히 보면 이 배터리 특성을 아는데 실제로 LG도 원통형 배터리에서 이 디스차징하는 거에 따라 달리 이 레이팅이 7.3A짜리가 있고 뭐 5A짜리가 있고 10A짜리도 있고 20A짜리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스펙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동등 비교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로라든지 이제 또 분해하시는 걸로 유명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해해서 그 분해한 데이터를 재미난 게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들도 만드시지만 이걸 또 리포트를 만들어서 비싼 값에 회사들한테 판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테슬라 배터리를 쳐보면은 특히 모델3를 쳐보면은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용량은 5750? 한 거의 6000에 가까운 용량을 자랑합니다. 환산하면 20W가 넘는 거죠, 지금. 캐패시티가.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테슬라가 공개한 얘기에는 이게 정확히 딱히 얼마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이 분기별 실적 자료에서 보면은 주주들한테 보낸 자료죠. 자기네들이라기보단 파나소니까 협력한 거죠. 그 데이터가 NMC 8일보다 이제 현재 최고에 달하는 수준의 자기들의 이제 에너지 덴시티가 훨씬 더 높다라고 막 이제 공개를 해서 여기서도 기사에서도 한 5,750에서 6,000 정도라는 이제 추측글이 있고요. 많은 기사들이 추측하건데 250와트에서 이제 대략 한 330, 그러니까 아까 말한 4,800mAh에서 한 6,000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요 사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말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 배터리 팩 안을 보면은 완전히 실런트로 봉해놨습니다. 그걸 이제 뜯을 때 데미지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산소가 완전히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철저히 차폐시켜가지고 이 배터리 팩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뜯다가 뭐 아까 이 사진처럼 이렇게 뜯다가 뭐 데미지를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에러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는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 만드는 원통형 배터리와 테슬라가 지금 쓰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 그러니까 현재 원통형 배터리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숙성됐다라는 거를 이런 디테일한 데이터를 봐도 알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2014년 전 자료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2018년까지 있고 19년 이 자료가 한 여름쯤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실린더, 이제 파우치 타입의 그런 배터리를 이제 비교한 겁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진짜 재미난 자료인데, 이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이렇게 늘고 있는데, 지금 2018년, 이제 아마 이게 2019년 중간까지 했는데, 더 늘었겠죠? 지금 테슬라가 더 차를 많이 팔았으니까요. 요 밑에 점선이 하나 있는데요. 그린색으로. 요 점선은 뭐냐면, 테슬라가 쓰는 원통형 배터리와 이제 중국에서, 그러니까 오토에 쓰이지 않는, 그러니까 전기차에 쓰이지 않는 원통형 배터리를 빼면은 사실상 원통형 배터리는 진짜 2010년 이후로 큰 증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증가분이 거의 뭐 테슬라의 전기차 때문에 일어났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여기 보시면 2017년 자료입니다, 이거는. 보면 실린더에서 오토가, 자동차가 벌써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고, 요 녹색이 테슬라죠. 이게 17년이니까, 이거 뭐 3년 전이니까 뭐한 이만큼 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량, 지금 실린더의 비교적 최신 데이터를 보더라도 테슬라가 정말 실린더를 거의 부활시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프리스매틱이나 라미네이팅, 이제 사각형, 이제 거의 대부분 휴대폰이라든지 타블렛, 뭐 PC, 아직 전기차에 쓰이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2017년이니까요. 요즘은 이걸 많이 썼으니까 꽤 전기차 포션도 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절대적으로는 컨슈머 시장이라는 게 여기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테슬라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배터리를 미친 듯이 쏟아내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다운은 실린더, 특히 실린더 배터리 가격을 다운시키는 1등 공신이다 보니까 LG화학의 에너지 사업부가, 이게 배터리를 만드는 사업부가 돈을 벌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니나 다를까. 이게 지금 에너지 솔루션 부분인데, 적자, 적자, 작년 3분기에 살짝 흑자 냈다가 다시 적자로 가서 그냥 2019년 적자가 났고요. 시장 점유율은 많이 이번에 높였을지언정, 이번에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장사가,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석유화학까지 합쳐진 자료입니다. 아까 탑티어에 SK이노베이션이 있어서 이제 SK이노베이션 한번 쳐봤는데 그냥 이미지를 넣은 거는 그냥 안타까워서 넣었습니다. 거대한 파우치 공간을 참 효율적으로 쓰긴 하지만, 아, 참 왠지 계속 이런 자료, 좋은 자료들이 나와서 이게 한번 볼 때마다 느끼는 거죠. 왠지 실린더가 다시 대세가 될것 같은 느낌에, SK이노베이션이 참고로 2주 전에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미국에 이제 배터리 공장을 증설합니다. 이제 수조원의 돈을 들여서. 예, 이걸 생산할 것 같은데, 아, 이 원통형 배터리가 다시 대세로 떠오르면서 이것에 대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직 뚜렷한 플랜이, 이건 그 보고서에 있는 마켓쉐어 자료인데요. 당연히 이 파우치 타입의 대가들답게 보면 LG, 삼성, 여기도 삼성 SDI와 LG, 파나소닉 조금 있죠. 프리스멧 약간. 그치만 파나소닉과 테슬라는 역시 이 실린더에서 진짜 빛을 발한다는 점.
물론 삼성 SDI나 LG 캠도 실린더를 만들지만 사실상 파나소닉이 따로 만드는 양도 한 전체 14%고 이거 지금 2008년 자료인데 야, 이거보다 더 늘었을 텐데 거의 뭐 둘이 합치면은 이미 36%.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늘었겠죠. 40~50%는 충분히 갔을 거라고 근데 보여지거든요. 중국의 일부 자동차 회사들도 원통형 배터리를 쓰긴 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게 거의 한 2년 전 자료인데도 무슨 이만큼을 먹고 있는데 이런 마켓 시어로 봤을 때도 원통형 배터리가 진짜 이게 대세가 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모델 3의 이제 스탠다드 버전들은 스탠다드 플러스 버전들은 LFP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원화돼 있죠. 이제 롱레인지는 LG 화학의 NMC를 쓰고 이제 숏레인지는 LFP를 쓰는데 이 인산철 배터리로 가면은 거의 에너지가 반토막 납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참 좋은 글도 있었는데 화재라든지 아직 전기차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도 꺼리는 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테슬라가 이렇게 안전성이 더 확보된, 그러니까 오래 개발된 원통형 배터리에 이렇게 목을 매는 건데, LFP로 바꾸면은 현재 아키텍처에서 셀만 바꿔가지고 롱레인지를 못 만듭니다. 과연 배터리 데이 때 어떤 셀투팩을 LFP로 할지, 아니면은 다른 아키텍처를 개발하려고 할지, 참 저도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